핵무기. 핵무기는 현재까지 개발된 무기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살상무기인지라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실사용된 것이 딱 두 번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사용만으로 2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게 했죠. 이 핵폭탄은 기폭 순간 모든 파장에서 전자기파와 복사열이 강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파이어볼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모양의 플라즈마가 형성되는데요. 이때 온도가 1억 8천만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투하 지점으로부터 멀리 있어도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기도 하며 핵폭발 장면을 맨눈으로 봤을 경우 실명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폭발 후 발생된 폭발적인 열사는 건물과 나무에 화재를 일으키고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증발하거나 심각한 화상을 입게 하죠. 그리고 강력한 충격파도 발산이 되어서 인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강력한 핵무기인지라 세계 각국은 핵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조약이나 IAEA 등을 통해서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놓았죠. 왜냐하면 이 핵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하여 많은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인류가 파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가지려고 있었던 나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고 이란, 리비아, 이라크, 브라질 등 꽤 많은 나라들이 핵개발을 시도했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모두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9개국이라 됩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이죠. 이런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한 가지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핵을 서로 보유한 나라들끼리도 상호 확장 파괴라고 해서 엄청난 전쟁 억지력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핵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 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핵공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유일하게 국경을 맞닿는 국가인 북한도 10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 핵무기를 활용하여 협상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부 결속을 위한 카드로 사용 중입니다. 물론 이 핵무기를 실전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도 하고 만약에 한국에 핵무기를 투하하게 될 경우 미국이 북한에 핵을 쏘게 될 텐데 북한은 미국의 핵을 막을 수단도 없을 뿐더러 한국에 한번 핵투하를 하게 되면 미국의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무모한 일을 감행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은 치명적인 경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경제 제재를 풀지 못하면 고난행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오죽했으면 잉크가 없어서 무언가를 쓰지 못한다는 말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식량난은 곧 인민의 봉기를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고 그대로 체제 전복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세월 동안 핵을 포기해서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 세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핵 보유국이었으나 핵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니 자신의 영토가 빼앗기기도 했고 현재는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준비 중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죠. 국제사회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비핵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를 안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또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나 리비아의 사례처럼 나중에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북한의 입장에 서서 비핵화를 할지 아니면 계속 핵을 보유하고 있을지 또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아요가 많은 댓글이 다음 영상의 결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